자, 오늘은 펜스 까는 날이에요. 그래서 펜스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서 깔고 있습니다. 아, 돌이 진짜 이거 예쁘게. 돌 괜찮죠? 네, 돌이 색깔이 이게 이뻐요. 이게 비 오면 이제 또 까매지고요. 네. 이거 붕괴석을 이걸 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깔아서 이제 돌이 넘치는 거를 막으려고 이게 15×15가 정사각형으로 약간의 이 톨 요 펜스 옆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. 이제 문은 이쪽으로, 차가 들어가는 문은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서, 넓다. 만들어서 이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이거는 영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.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캠핑 뭐 제품 리뷰도 하고, 그냥 뭐 가족들도 좀 쓰고 지인들도 쓰고 하는 개인 공간이고요. 이게 영업 공간이 아니에요. 아시겠지만 사람을 무서워해서 개인 영업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여기 지금 이렇게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. 저렇게 집을 올리는데도 여기 지금 오늘 뭐 이제 공사가 몇십 집이 막 시작했어요. 여기 이제 주택단지인데 이렇게 주택을 지은 분들도 있고, 근데 저는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땅을 놀리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땅이 이게 비싸요. 놀리면 아깝잖아요.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돈을 좀 투입을 해서 여기다가 캠핑 트레일러도 좀 갖다 놓고,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캠핑 용품 리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. 우선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천천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오늘 마무리 작업만. 문은 큰 걸로 했어요. 근데 여기 차 올라가는 거. 여기는 밑에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어가지고 오수, 수도, 통신, 가스, 배관 등이 다 이제 묻혀 있어서 딱 제가 생각한 대로입니다. 여기 이제 데크를 깔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햇볕도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텐트 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려고요. 거의 완성.